2030은 다음 생을 계약하자. 갈 곳 잃은 2030을 구해줄 마지막 희망은 허경영이다. 나오죠?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 토르바. 윤석열 그 어느 후보에게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2030의 표심을 빗댄 말입니다. 됐다. 이 말이 2030은 이 세상에서는 기약하지 말자. 다음 생애를 기약하자. 이게 털어놔봐 염세주의. 그런데 두 분은 2030부터 털어. 못 본 사람 보게. 이게 2030은 다음 생을 기약하자. 다시 해요. 다시. 2030부터 2030은 다음 생을 기약하자. 이게 뭐야? 이 세상은 이제 살 수가 없다. 이게 염세주의야. 다음 생을 기약하자. 근데 다음 생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기대해 볼 게 누구야? 허경영을 한번 기대해 볼게. 이게 경제 현장 오늘이라는 프로야. SBS. 한반도 한국의 경제를 앵커가 한마디로 허경영이 오면 희망이 있다는 말 아니야? 2030은 현대 공부를 한 애들이야. 국제정세에 밝아요. 인터넷으로. 맞아 맞아. 이 사람들은 정보가 고착되어 있는 노인들하고 다르죠? 뭔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죠. 얘들에게 꿈과 희망을 뺏어간 자들이 또 나와가지고 젊은이들한테 내가 이거야. 내가 너한테 꿈을 줘. 그거는 선거 때만 나타난 사람이야. 나는 30년간 애들 전화 받아 안 받아? 30년간 어린애들 전화 받고 노래 만들어 부르죠 안 부르죠? 심지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대학마다 가서 내가 뭐라고 그러대? 여러분 희망 가지라고. 그래 안 그래? 절대 남을 원망하지 말라고. 내가 남 원망하게 생긴 그 당시 때야 억울한 그 들어가서 나왔잖아.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래? 여러분 절대 남 원망하지 말고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라. 내 그래 안 그래? 이 사람 말하는 거 처음부터 다시 보자. 빨리 말해요. 2030은 다음 생을 기약하자. 갈 곳 잃은 2030을 구해줄 마지막 희망은 허경영이다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그 어느 후보에게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2030의 표심을 빗댄 말입니다. 됐다.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이야. 이미 이 사람들은 결론이 이 SBS 이런 공중파 방송이 결론은 우리나라의 2030은 허경영이만 믿는다 이 소리야. 이거 지금 이런 앵커가 이런 말 할 수가 있나? 이게 보편적인 결론이 아닐 때는 할 수가 없어요. 이거 여야 후보한테 맞아 죽을 이야기야. 맞아 맞아. 아, 빼빠지게 2030 표도로 맨날 잠도 못 자고 돌아다니는데 아니 모든 2030은 허경영이한테만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나? 대단한 겁니다. 이거 우리 한국의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이요. 아 맞아 맞아요. 이 사람은 복받아서 나중에 이 사람은 복받았다고. 그 마지막 말이 뭐예요? 그런데 두 분은 2030의 표심을 잡겠다며 푼돈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. 그래, 자, 스톱. 2030 마음은 벌써 떠나 있고 허경영한테 이미 희망을 걸고 있는데 그걸 표심을 얻겠다고 푼돈을 주겠다고 한대 또. 그 이상이 이게 말이 돼? 이해가 안 가죠? 이 시대에 이 SBS에 이런 앵커가 그런 결론을 내릴 때는 다른 방송사에서도 허경영이가 2030을 꽉 잡고 있다는 소리야. 만약에 내가 2030을 안 잡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면 이건 중대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? 그 거대한 여당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. 대단한 이야기입니다. 이미 이분들은 마음 놓고 그 이야기를 해.
2030의 표심은 허갱영이만 믿고 있다.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? 다시 앞에서부터 털어봐. 2030은 다음 생을 계약하자. 갈곳 잃은 2030을 구해줄 마지막 희망은 허경영이다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, 국민의힘 윤석열 그 어느 후보에게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2030의 표심을 빗댄 말입니다. 이게 얼마나 선거에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, 선거. 맞아, 안 맞아요? 우리가 2030에게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가져올 사람이 못 돼. 여러분들은 2030을 잡아먹고 살았어요, 여태까지. 걔들 인생 다 아주 조져놨어요. 조폭들이 쓰는 말인가? 2030은 다음 생을 기약하자. 이쪽 생은 없다. 단 우리에게 희망, 마지막 희망 하나, 그건 허경영이다. 이거요, 역사적인 말이야. 아주 이분이 아주 생긴 것도 잘생겼지만 아주 선하게 생겼죠. 복 있는 사람이야. 이 말 한마디 함부로 뱉었다가는 이 앵커 하겠어요? 당장 야 쟤 누구야 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. 그래 안 그래? 그런데도 이렇게 용기 있는 앵커를 봤나? 이 뭐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거죠. 지금 허경영의 인기는 15% 이상은 돼. 지금.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앞에서부터 쭉 부르다가 뒤에 허경영 하면 그때까지 기다리다 이거 보시면 됐어요 그냥. 에? 1번이요 2번이요 이래버려. 그게 내가 나오나 안 나오나? 못 나오는 거야. 그렇게 나온 것도 5% 4% 2% 3% 나왔어 안 나왔어? 여러 군데서 했죠? 어떤 데는 뭐 5% 4.5% 3% 2% 이렇게 나오죠? 그래도 1%는 안 내려가고. 그게 보통 표가 아니야.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후보에서 5%가 나오면 그거는 기적이야, 기적. 여러분 5%를 예사로 보면 안 돼요. 마의 1%라고 그래. 1%를 넘은 사람은 유명한 정치인이야. 그 그룹에 들어가 버려요. 1%만 넘으면.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서 1%를 받았다. 그건 유명한 사람이야. 거의 다 0.몇%이래요. 알겠죠? 그 1% 넘은 사람은 대통령 후보 중에서 5명 이내에 들어가. 맞아, 맞아요. 그런데 어떤 데는 5%라고, 어떤 데는 4%, 4.5%, 3%, 2%까지 나왔죠? 그럼 허경영은 계속 고공 행진을 하겠죠? 허경영